이게 고맙지 엄마! 거짓말은 왜 할까? 그렇게 어린이처럼 그리신 이유가 왼손으로 제가 썼거든요. 재밌어요. 둘도 그리셨잖아요. 저는 세 권의 책을 낸 3년차 그림책 작가 조영글입니다. 그림책이라는 게 독자분이 어린 층이 제일 크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림책 작업을 할 때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부모님 스스로가 되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는 것. 그런 말처럼 이제 작가도 뭔가 그 독자를 위해서 이야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작가의 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많이 배운다면 그런 기운이 그림책에 실려서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되게 조심조심스럽게 그리는 편이지만 어린이들을 보면 선이 되게 확고하고 이렇게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고 그 그림 그리는 그 순간을 되게 즐기면서 그린다는 그 느낌을 되게 크게 받거든요. 되게 작은 것에 행복해지고 순간에 되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을 어른이 된 내가 그 어린이의 능력을 되찾는다면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림책 작업이란 내가 어린이였을 때 의식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순한 자신감과 솔직함을 의식적으로 되찾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지껏 세 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방향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안녕 나의 스웨터라고 저의 첫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과거의 나를 회상해서 어린이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저 빨간 잠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빨간 잠바를 정말 매일같이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 이 잠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슬픈 와중에 5살이지만 자기만의 애도의 방식이 있었어요. 노란색 도화지에다가 빨간 잠바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자기가 이 빨간 잠바를 입고 찍힌 사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었었어요. 8살인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소재였고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해서 그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내가 할게 내가 할게를 정말 주구장창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이상하게 설거지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설거지 할게 고맙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엄마를 돕는다는 그 프라이드가 느껴지는데 그게 너무 기특하고 귀엽고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서 어린이를 형상화하는 것, 또 우리 아들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를 관찰해서 만드는 것. 나나는 사실 어른들도 어린이의 마음을 느끼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의 마음을 느낄 때를 생각을 했었어요. 어떨 때 쉽게 행복해지고 또 쉽게 슬퍼지고 작은 일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되게 순간에 막 집중하고 이럴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연애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의 사전적인 정의보다 중요한 거는 거짓말은 왜 할까인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는 어른들도 아주 아주 많이 하는 거짓말이고요. 비슷해지고 싶어서 어떤 친구가 만화 영화를 봐서 그거 너무 재밌더라 그지 이랬는데 나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친구랑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서 나도 재밌었어 이런 거짓말들. 그리고 시간을 벌고 싶어서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야 너 어디야? 전화했는데 집에서 방금 나왔는데 나 거의 다 와가 이런 식의 거짓말. 그리고 잘못을 감추고 싶고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약간 다른 성질의 거짓말도 있어요. 친절하기 위해서 엄마가 저녁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조금
조금 맛이 없어. 근데 엄마가 맛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싶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친구가 되게 추워 보여서 내 옷을 벗어주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너는 안 추워? 이렇게 묻는데 나는 괜찮아. 안 추워. 뭐 이런 거짓말도 있겠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책은 거짓말의 윤리적인 면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과 그 아이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낸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의 말을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왠지 속고 싶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능청스러운 거짓말쟁이로 남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는데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렇게 어린이처럼 그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되게 본받고 싶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체가 되게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그림체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거짓말이 걷자가 왜 밑줄에 있어요? 네. 어린이들이 이렇게 문장을 쓸 때 보면 칸이 모자라면 같은 단어인데도 밑으로 내려서 쓰잖아요. 네. 되게 나나의 성격을 되게 잘 반영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을 만들 때 마음을 담아서 만드세요? 아, 그럼요. 마음을 담아서 만들죠.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들거든요. 열심히 담으면 어린이들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림을 그려요. 아이랑 책을 읽을 때 글씨가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 재미있다고. 네. 그래서 아이랑 저랑 같이 궁금했던 게 이 글씨체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와 어떤 과정에서 만드셨는지 좀 다른 책이랑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좀 특이했거든요. 아, 네. 재밌어요. 아, 감사해요.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제목도 그렇고 글자체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손 글씨는 조금 어른스러워서 왼손으로 제가 썼거든요. 네. 혼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네, 네. 그림을 그리셨는데 글도 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셨나요? 걱정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그 틀이 정해지고 나서는 글은 되게 쉽게 쓰였어요. 그리고 네, 그림은 오래 걸리는데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라던가 마음이 상할 때라던가 책을 읽으면 나 혼자만의 시간에 아무에게도 의지받지 않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어린이들 어린이날 100주년 축하합니다.